형님 역시 형님이시네요. 내내는 바라는 것도 없어. 아 진짜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일자 사라지면 그걸 보고. 아 형님이 네 이거 카톡을 읽어주셨구나. 아, 거기서 바로 멘트 갑니다. 어. 그러다 가끔 어 이거 아주 좋은 정보다 싶으면은 밥장 한번 해주지. 아, 그럼 성재비 한번 더. 어. 나 아까 봤더니 진짜 답장을 잘 안 하죠. 아예 어 그냥 딱. 아니 나도 어디 봐봐. 나 이 새끼 이름 어울릴게요. 이름 최정현이야. 어제 방송 초반에 재미없었나봐. 형님 뭐 하십니까? 존나 재미없습니다. 진짜 전파 남기네요. 형님 왜 또 사심 들어가서 칭따보도 됩니까? 내가 어, 왔다. 어 여보세요? 메스에서 그냥 쭉 내려와서 여기 키나리 동상이 있는데 이거 큐브 큐브 뮤직 타운 어 그 막장을 막 그러니까 번화가 쪽 여기 큐브 너 몰라 큐브? 한두 번 왔나? 왜 많이 와서 알 텐데 그 탐탐 물어봐서 오면 되고 지금 같이 오는 거지? 어 거루존 몰라 거루존? 쟤는 어. 아 뭐? 어 메스에서 우회전 해 그럼 쭉 와 넥슨 아레나 사람들한테 넥슨 아레나가 어디냐고 물어봐봐 한번 넥슨 아레나 어 서울 사람인데 아. 잘 모르시네 여기 많이 만났는데 그런가? 응? 아 귀여워 아 얘 또 약간 수수매 뭐? 난 아직 내가 봤을 때 한 1, 20분 남은 거야. 근데 이제 다 오면서 미안하니까. 아, 미안하니까. 길 못 찾는 척. 아, 우리한테 그런 말 통하는데. 어? 아, 그걸 꿰뚫어 보시네. 아이, 나 흔히 보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만난 게 뭐 한두 번이냐. 응? 괜히 미안하고 하니까. 하긴 나 그때 문중진이 돌았지. 심지어. 그때 우리 라떼랑 유시아랑 그때 신천에서 그때 만났을 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연보서 유시아 어묵집 한 달이요? 그치. 어, 예. 그날 일부러, 아, 술 내가 샀게 있자. 어. 술 진짜 한 병에 한 4, 50만원짜리 3병 먹었어. 오, 술값이 그때 180 나왔어. 네. 와. 아니? 뭐? 라떼가 샀지. 와. 아 진짜? 어 진짜 180 대박 술값 한 180 나왔어 오 어때요? 어, 아니 그때 되게 양주 되게 좀 비싼 거였어 그 태경 왔을 때? 어 그리고 저희가 그 옥탑방 갔잖아요 그치 그때 그러면서 진짜 집에 가면서 공중제비 한번 제대로 돌았지 아 우리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스케일이 다르시네 형님 막 며칠도 아니고 한잔 더 먹어도 돼. 얼마나 돈 잘 버는 애도 아, 약간 이런 마인드를 배워야 돼. 와, 우리 아닥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안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다 초면이거든요, 세 분. 네. 그 세 명이요? 네. 보면 하나일걸요? 이뻐서? 아 진짜 나도 그치, 오늘 진짜 진짜 이뻐 나도 오늘 이쁘면 그 눈빛 한번 발사해야겠다 나 내 눈빛? 어우 나는 그때 너 진짜 만취였나봐 나도 몰랐어 에이, 근데 뭐 신하니까 근데 아직 오메킴이면은 이제 역캠들도 이제 조금 오메킴 좀 이제 아니 약간 부산 쪽 애들은 모르겠는데 네. 이쪽 이제 수도권 애들은 뭔가 검증이 안 돼서 조금은 견제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내가 특히나 역행들은 뭔지 알아? 뭐죠? 폭력 없으면 사람 치고 가네. 어, 진짜. 아, 근데 내가 폭력이. 아, 167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폭력이에요. 진짜 부대기긴 하거든요. 아니면 시청자가 많거나. 그쵸. 일단 좀 해당이 안 되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하면 되죠. 그나마 연보가 아직까지 그래도 여자한테 이게 좀 되는 게 뭐냐. 결혼한다고 뭐 좀 각 잡은 뭐 애들이 힘써거든 어? 어? 아 근데 이제는 진짜. 이게 빡센 게 민증 검사해야 되고 아 근데 뭐가 이렇게 뭐 많이 만들어 아 보성아 아직까진 못 쓰겠다 이런 쪽도 되게 많이 받아요
오랜만에 만나고 내가 정말 온 거라고. 아, 나 커피를 갖다. 팬들이 있긴 하죠, 여러분. 네, 특히나 현둥이들 그 취향에는 맞아. 애들이 다 그걸 너무 좋아해. 아, 그렇죠. 여자랑 막 엮이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와, 나도 이제 철구가 이제 군대 가잖아. 진짜 형이 뭐 아직도 대단하지만. 어,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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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왔어? 아니, 이제 라떼언니 오고 있어요. 아, 오래 기다리게해서 죄송합니다. 일어날까? 아, 예, 예, 예. 자연스럽게 일어나자고. 아, 저 버렸고. 좋죠. 아, 여기였구나. 맞아. 여기 왜 많이 왔었잖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처음 뵀는데? 친해진 동생이야? 아, 청청이. 아, 청청이라고. 또 류사방이야? 아, 근데 좀 신인. DJ이세요? 네네.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선배가지고. 어, 너 무슨 뭐 옆에 뭐 매니저인 줄 알았어? 왜 괜히 뭐 말 실수하네. 어, 처음이네. 가시죠? 어, 가자. 아니, 어디로 가시죠? 저쪽 회 먹으러. 아니, 제가 볼까요? 아니, 그거 버리고 와, 버리고 와. 아, 이거 좋다. 아니, 너 내 대구 간다며. 무슨? 너 가서 보자. 어, 맞아. 몇 시에 가? 2시부터? 혼자 가? 진짜 미션으로? 와. 오, 여기 되게 많이 다니네. 어? 야. 어?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 근데 이번은 뭐 게임이야? 어? 새로 내 게임도 아. 하고 뭐. 아, 원래 알던 동생이야? 아, 그래? 시청자 몇 명 안 보지? 누구야? 어. 아, 그쵸.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래? 아, 그럼 술도 좀 드세요? 저요? 근데 술을 먹으면 약간 무서워. 아, 아. 우리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집 자는 거는. 뭐 이게 아니라 울면서 그냥 할, 자기 할 거 하는 스타일이잖아. 아, 이건. 맞는데. 에이, 우린 집 자면 바로 그냥 가라 그러는데. 어, 아유, 우린 막 여자 막. 여자 막 우는 거 너무 싫어해서. 아, 몇 살이세요? 27살. 어? 동아지다. 그래? 아, 아 근데 가본 거 아니죠? 아, 민지 있어? 아, 어, 아, 아, 하도 아, 이제 나이. 여권이라도 가져와. 어, 하도 나이 감는 년들이 많아서. 근데 왜 이렇게 세탁 까매요? 어? 어? 아, 나는 봤어. 아니, 점점 더 까매지는 기술이 있는 거야? 어, 근데 강남 같은데 민증 안 갖고 다니면 안 받아주는데. 볼때마다 더 이뻐지네 진짜로 어우 시야야 뭐 아, 어떻게 보면 어, 진짜 어? 황급히 진짜로? 아 그 연보 또 괜히 또 그 피해줬네 네? 아니 그래요 뭐 한창 풍 땡기는 중이었을 건데 아이 근데 시야 평소에도 엄청 많이 다 뜨잖아요 내 방송 언제부터 지켜봤니? 아 썸네일 맨날 보면 화려해 따다다다다다 이미 그림자 부대들이 너 9월달 몇 개 받았는지 이미 다 가져왔어, 커널까 맞아? 어, 40만 개 언저리로 받았더만. 엄청나. 부럽다. 이용계가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많이 넣는 거 뭐 해? 저축해? 돈 안 쓸 거 같아, 평소에. 아니, 나 많이 써. 아, 파티, 아, 옷 많이 살 거 같아. 잘 써. 술도 먹고, 뭐, 놀기도 하고. 아, 시아님 술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시아는 고급술만 먹어. 에이, 또 왜 이래. 나 어제 오늘 다 술만 먹어. 왜? 너 술 먹고 왔어? 왜? 뭐가? 진짜? 어. 진짜 술 먹고 왔어. 어, 저 오빠, 네, 전용석이네. 네.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저기 좀 안에 대체?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지코형 지정서 있어요. 어, 여기 안주에, 안주에 이렇게 10%인가? 10%? 여기는 원래 나 아니면 안 받아주는데, 주말이면. 다 비어있잖아요, 여러분. 10%. 아, 야, 이거 테이블을 아, 붙여요? 네네, 제가 카톡 봤어? 아, 보고 있네. 어, 볼게. 아, 그냥 완전히 붙였지. 예, 아, 이쪽을? 예, 이쪽으로 한번 붙여주세요.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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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봤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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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요거를,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네. 앉으시죠. 저, 초장실도 네. 아, 여러분들, 뭐,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 어 좀, 뭐, 앉아, 가운데. 어, 가운데 앉아. 그래, 너네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찍어요, 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찍지. 어. 글로 앉으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가세요. 어, 그쪽으로. 예. 어디 사세요? 동구고요. 오, 진짜 워커 이로테인데? 네, 그게. 어. 어, 우리 동네네? 아니, 아니, 내가 원래 거기 토백이라. 방송하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방송은 킬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이꾼은 손절한 거야? 아니 미코 그 구미 가서 아 구미 가서 아, 그리고 또 미코도 하면은 또 그런 미코냐 할까봐 아. 또 어. 루시아 또 미코 끌고 다 나오고 할까봐 아. 새롭게 아 새롭게 루사단 루사단 있잖아 여러분들 그 여러 단체 중에 단체 어, 하나예요. 자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형이 어디? 형이 어디? 나는 가운데, 어. 어, 여기 가운데. 어. 맨들 옆에 앉고, 저기. 근데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세 명, 세 명 따로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쵸. 그러네. 섞어 앉아있다고요? 그래, 아니면은 뭐, 누구 총총님? 네. 총총님이 아싸리오 반대 이쪽으로 오고, 아, 오메킴이 어, 이렇게 가고. 어, 그게 좀. 닉네임이 안 맞으셨네. 오버워치 잘해요. 오버워치. 어. 아 혹시 그럼 서든도 하셨어요? 어, 네 서든도 있나요? 배그는 아니에요? 배그도 하고. 어, 배그도 게임 좋아하는 거야? 게임 이제 하려다가. 안주 뭐 드실래요? 회 좋아해요? 회 뭐 잘 먹어? 여기 있다. 혹시 막 클랜도 가입했어요? 어 그럼요 옛날에. 진짜? 왜 왜 왜? 아니 아니 서든은 안 했어요. 근데 시아님이 형수님 좋은 거 쓰세요. 아 진짜 맞고 구매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밥만 없어요. 진짜 총총님은 안 뿌리세요? 네? 형사. 아 뿌리가 왔는데? 아 진짜? 냄새 안 나요? 맡아봐도요? 아 아니요. 아 드립이에요. 예예예 예, 예. 다 여성분들 향기가 좋은 거 많이 하네. 어? 잠깐만. 어, 거기는 제 자리인데? 아, 아. 저거 좀. 우리 지코밥 아이들이야. 네. 어, 아이들. 아, 그럼. 어, 대장이지. 뭐 드실래요, 형님? 아,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뭐 먹을래, 오면? 제가 숟가락을 넣을까요? 아, 이것도. 와, 와. 결정 두 개 있네. 생돌 문어? 어? 이게 회가 아니라 이게 문어 파네. 아, 그래, 회 없어? 문어랑 산낙지 시킬까요? 어, 저 산낙지 좋아. 그치? 산낙지, 그치. 그러면 문어 하나, 산낙지 하나? 뭐 하실래요? 어, 저 그 방금 그거 하나 선택한다면? 골뱅이 있어요? 골뱅이 있어요, 송골뱅이. 송골뱅이. 어. 어, 여기 그거 되게 맛있는데? 뭐야? 어, 저. 네, 맛있는데. 아 여기 문어 되게 맛있네. 그 산낙지 하나는요. 예. 통문어 하나는요. 네. 생돌문어. 네, 아, 생돌문어 네. 하나는요. 네. 골뱅이 무침 하나요. 골뱅이 무침. 술은 뭘 드실까요? 골뱅이 무침. 네. 술은 뭐 어차 오늘 뭐 어떤 술 괜찮아? 저는 소맥이죠. 오와 아시아님이 안 무지시네. 소주 두 병이랑 카스 다섯 병 주세요. 그 진짜요? 네? 그렇게 어 그럼요. 아, 네. 뭐, 몇 병이요? 몇 병 시켰어요? 소주 두 개 카스 다섯 병. 두부김치도 하나면 주세요. 아 두부김치 좋죠. 네 두부김치 좋죠. 소맥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 진짜 주당끼리 한번 결어보자고. 아 진짜 그리고요 납견이 형님들은 술 잘 먹는 사람 좋아해. 아, 나 술 좋아하거든요. 그 김태용이 진짜 인정받고 싶어갖고. 총총이님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요?
뭐 방송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저 방송 캔지는 40. 40. 평균 몇 명 정도 와요? 저는 아니 솔직히 뭐 여섯 명. 그럼 접어야지. 이들이 나올 수 없는 거네. 아니요. 열심히 하면 늘 다. 그렇죠. 오늘 또 오늘 많은 분들한테 아 맞아. 오늘 게임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아 자꾸 그 희망을 주면 안 돼. 아 왜요? 냉정하게. 아 그럼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어. 아, 지금 집에 가세요. 장난이야. 아 스타 하세요 스타. 아 스타요? 스타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멀티 안 돼요. 멀티 해야 되잖아요. 아 아침 이제 게임 아예 접고 역캠하신 거예요? 스타는 진짜 머리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역캠하다 시청자 수 안 나와서. 아 진짜 많이 봐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이런 말하긴 뭐한데 요즘은 뭐 유시아서가 뭐 개나 소나 다 봤나봐. 어? 어? 아 형님 제가 복수할까요? 아 저도 있습니다. 아 약간 자동으로 끼가 나오시네. 아 근데 직업과 이런데 이걸 뚫고 들어가면 돼. 응. 아, 그럼. 이 벽을 딱 뚫고. 어, 시아도 옛날에 그 첫 텃밭이 그거였나? 지코 새끼? 어. 아 근데 그때는 근데 너가 진짜... 넘을 수 없는 벽 한 명 만났잖아. 멍미미. 아 너무 사랑해. 근데 멍미미의 아, 누나 아니었으면 시아가 집지 했지. 어. 아, 맞아. 타겟팅 그쪽이었지. 어. 멍미미는 알지. 그래서 고민하고 나 좀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진짜로? 진짜 재밌었어. 쉴 때마다 얘기했어.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어. 사실 그때 나름 재밌었어. 근데 나 재밌었어. 나 진짜로. 오, 스트레스 좋네. 저 맥주, 뭐 안주 많은데 왜 이렇게, 그걸 왜 안 갖고 와? 갖고 오네. 제가 탈게요. 술! 뭐야, 저거 우와, 오늘이야? 와. 아무, 저 술맛 오늘 제대로겠다, 이거는. 슬러시 얼음이잖아. 와, 대박. 시아가 되게 저요? 3병? 소주는 오 잘 드시네. 넌 진짜 주량이 어느 정도야? 나 알잖아. 너 어떻게 같이 먹었잖아 술 많이. 너보다는 무조건 잘 먹어. 너가 무슨 나보다 잘 먹어. 보성이 항상 1도 안 취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성이 아 오늘 진짜 요즘 컨디션 좋아서 오늘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내가 컨디션 안 좋으니까 너 적당히 먹어. 이거 그냥 남자들끼리 소주만 먹고. 드실 때는 아니야 우리 다 소맥 통이 아 소맥 소맥 가시죠. 마늘 더 주셔야겠다. 왜요? 여기 있어요? 아니 나 그래도 시아한테 좀 고마운 건 있어요 여러분들. 막말로 근데 시아가 나 경찰에 신고했으면 나 진짜 감옥 갔을 수도 있어. 아니 물어보고 싶었어 진짜. 아니 근데 그거 근데 이제 봐주니까 내가 아 좋겠다 이거 완전 아니 근데 첫 잔 치고는 너무 약하네. 와 근데 첫 잔은 아 놀라 되게 놀라시네. 아 저희는 원래 이래요. 주제가 주당이라서. 아 형님 이거 색깔이 아니 아프리카 색깔이라서 시야 좀 더 따라. 진짜요? 이거 첫 잔은 좀 색깔이 약간 회색. 아 이거 얼어서 그래 얼어서 그래. 약간 보로색 물. 아 강남 술은 원래 좀 달라요. 진짜로? 네. 아니 형 손으로 봤다가 못 끼쳐 손 보고 있어. 아니 색깔이 탁한 게 고로쇠물 마냥 생겨갖고 들어가면 똑같아 취하는 거. 우선아 맥주 좀. 다 똑같지. 자 무리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은 첫 잔만 드시고. 아 근데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 그 오맥 아세요? 네네네. 저 아세요? 네.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술이에요. 원래 처음 만났는데 와 진짜 이쁘시다. 그게 좋은 건데 인상 좋다는 거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네. 사람 좋다, 착하다. 그쪽이지. 아이고 여기서 사람이라도 나쁘면 그거 안 되지. 아 시아님이 진짜 야무지다. 시아가 뭐. 왜 또 이제 뭐 아이유에서 또 뉴시아로 바꾸게? 진짜 괴물소다. 와. 아시안님 원래 좋아했어요. 저 탐방도 가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아유, 진짜. 맞아. 진짜. 나 14딸이 시절 있었거든. 그때부터 탐방. 아, 진짜? 지금. 14딸이 시절 있었어? 네, 저 처음 14딸이야. 지금 30딸이 아니야? 에이, 그 순한가. 지금 100년 넘지. 시아. 두고만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어, 80이라서 여러분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봤잖아. 아, 근데 뭐 풍력은 나 와이 천달이 안 부러워. 그러니까 여캠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맞지. 네. 어, 예. 아유, 그 아무튼 어, 어 여러분들 뭐 안주 어, 나오고 했으니까. 와, 신대영님 심하다게 심하다게 아유 감사합니다. 시대은이 감사합니다. 아, 나도 이번 주만 먹고 다음 주는 안 먹어야지. 돌잔치 가야 되니까. 아 맞아, 지코 오빠.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었어. 그때 최근 오빠 생일날. 생일날 내가 이제 지코 오빠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오빠 얼굴 보고 딱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서 이제 카톡을 남겼지. 어, 오빠, 그래. 오빠 부대에다가 재밌게 놀다 간다고 오빠 일시 받았어. 그래서 어. 어? 아이, 뭐, 또, 하루 이틀이나. 아, 근데 며칠 있다가. 아, 미안한데, 뭐, 썸남이야? 아니, 그냥 며칠 있다가, 어, 며칠 있다가 딱 카톡이 온 거야. 돌잔치. 돌잔치 와. 아, 뭐, 좀,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우리는 인생 그런 거지. 어, 그래서 시 안 한다고? 어? 아. 자, 열혈 정보가 있지만 참석하고 가겠습니다. 와. 아, 그날 열혈 정보가 있어? 어디서 해? 강남에서. 강남에서? 네. 어, 바로 옆인데. 네. 몇 시 하는데? 한 7시쯤. 그래. 그래도 5시에 오라고. 5시 왔다가 뭐 딱 해서 한. 양재사죠. 어, 6시 반에 출발하면 딱 맞지. 너무 바쁘면 또 보안카드만 꺼내면 되죠. 어, 그쵸. 아니, 오빠가 다리를 빗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우, 그럼. 시아가 뭐 좀 미모로 따지면은 아프리카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탑티어지. 그치. 하겠습니다. 아니, 총장님은 그 그러면은 아 지금 또 한번 보면 또 원래 도장치 초대하세요. 에이, 그건 매너가 아니야. 매너가 아니야. 어. 아, 그리고 만약에 초대하면 은 가야죠. 가야죠. 오, 진짜.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요. 아니, 진짜로. 왜요? 아, 난 그때 네. 아니, 네, 그건 아니지만 원래 역캠들이 되게 짜. 어, 나 역캠 막 축의금 공개한 거. 아. 역캠들이 막 좀 축이고 5만 원씩 내. 아 진짜요? 남자 위주로. 어? 어. 아, 역캠들 남자들보다 훨씬 잘 보는데. 어, 맞죠? 돌잔치에 그럼 역캠 많아요? 아니 그래도 오긴 오지. 야, 50명 와, 50명. 아 그럼 뭐 머리 봐야 되지. 아 맞아, 거기 또 은근히 또 의상 신경전 있어. 의상 신경전 있지. 드레스 코드. 아 근데 무슨 공방 느낌 나게 촬영팀이 또 다 붙어. 아, 진짜 형부 방송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딱 그 사전 통방을 했거든. 일단 들어오면 포토존이 있어. 와, 진짜로? 오, 와, 나도 페스티벌이 있네. 포토존 이제 이렇게 포토, 어, 사진 한 번. 인사말 기념 사진 한번 찍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인터뷰 한 번. 아, 와. 누가 보면 이거 뭐 다 지원받고 하는 줄 알겠어. 다 형이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와, 이건 여러분들 열정 인정해야 돼. 이왕 하려면은. 네. 어,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어, BJ 역대급 많이 오겠다. 그것도 진짜 의상 맞아. 그날 근데 시야가 제일 이쁠 것 같아. 옷 되게 잘 입잖아. 열심히 어? 라떼 그만.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잠시만요. 골뱅이. 골뱅이세요. 아, 그늘님, 근데, 킹아핑가입은 좀 심하시네요. 라떼 방송에서 엄청 많이 쏘시는 분. 우와, 누구야, 누구야? 우와, 어, 진짜. 잘라드릴게요. 아, 그분은, 아, 예. 어, 라떼 언니를 참 잘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풍선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 어, 자, 네. 사신충이네. 자, 제가 한잔 탈까요? 어, 한 잔. 아, 이걸로 순서대로 마야 돼. 아, 예. 헷갈려. 저 약간 밑자를 까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아, 제가 아, 다 아. 맛있게. 아, 괜찮아. 이게 저녁에도 안 고쳐져, 알았어요. 오, 오.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 오메님 잔인하네. 아, 아니, 아니, 나 그냥 와. 목이 아파서,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잘했어. 아, 약간 아니, 눈을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번. 근데 시아님, 말길 잘하다는 듯 해주세요. 아, 진짜. 아, 예. 맥힘님이라고 아, 뭐라고 불러야 돼? 아, 친구 아니야? 맥힘이, 맥힘이, 맥힘이 그냥 반말하죠. 아, 몇 살이세요? 나 홍갑. 아, 아, 그래. 홍갑이었나? 아, 그럼 뭐. 맥힘이라 해, 그냥. 아, 친구라고? 아니, 에이, 한 살 차이면 친구지, 거지. 여자한테 반말을 듣는 건 좋잖아, 그죠? 아, 그럼. 맥힘 오빠도 괜찮다.
밥은 뭐 했더니 오빠가 안 있었어요. 와 뭐야 루시아 보내려고 작정했네. 아, 그냥 따라 원래 한번 딴 건데. 와 아 너무 많이 따랐다. 아 진짜 죄송해요. 조절하면서 드세요. 저 이런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 어 됐어. 남을 거예요. 에이 여러분 오빠라고 하는 거 양말로 내가 서른아홉인데 옆에 중에 38살짜리가 있어. 친구지. 어떻게 그 뭐 같이 놀고 가는 처지. 아 그럼요 형님. 맞지. 아 맛있겠다. 맥주? 아 예 맥주는 주세요. 그거 옆에도 남은 거 있잖아. 막 뭘 이렇게 얼타 임마. 어? 아 또 제가 또 오랜만이라 이런 자리에. 그럼 총총이는 그럼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게임하기. 아, 진짜요? 왜요? 그냥, 어, 게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송송이도 근데, 가게 봐야 돼. 아, 이게 누구 거지? 야, 너무 긍정적으로 살았어? 아니, 송송이가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긴 하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은데 힘들다고. 그래, 멘탈이 약한가 보네.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야겠네. 그래서 한번. 근데 그것도 샤야. 뭔가 조금. 그런 승부심이나 뭔가 뭐 전투력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궁금한다. 그냥. 어,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래야 돼? 말하는 것도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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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어? 물갈 기침을 많이 하시네. 그니까. 아니, 근데, 총총님. 네. 그런 것도. 아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좀, 이쁜 애들이 하면은. 아니, 진짜로. 하면은, 아이, 왜 이래. 괜찮아, 드림이지. 그렇게 가는데, 어, 되게 불쾌하네요. 왜요?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오늘 화장실 가서 두번 웃을 진짜 두번 웃을 때였어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솔직해서, 예, 막 이렇게 막 빙빙 돌려서 얘기 못하니까. 아, 괜찮아요. 어, 이해해주세요. 예? 아, 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 아, 생각 안 하고 왔네. 아, 홍콩이네. 형님, 이건 형님에 대한 도전 같은데요? 아, 이거는 날 똑같이 보는 거지. 아무 상관이 좀 아니지. 기다리는 게 있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반상하면서 술 먹는데. 그럼.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세진차 보면. 와, 소고기 먹고 형님. 소고기 형님, 아, 형님. 아이고, 청계 감사합니다. 안 돼, 진짜. 어, 감사합니다. 무구현이 감사합니다. 환전하자고. 아, 근데 제방분이 쌌잖아요. 하나만 제안해도 돼요? 네. 총초님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아, 약간 손 찌그마시네. 손버릇이 되게 안 좋네. 어? 아, 우리 무구현이 감사합니다. 야, 참. 어, 예. 어, 근데 이거 진짜 어디 다른데 지금 방송 아니고 뭐하고 했으면 바로 난 진짜 팔목 비틀었어. 어, 진짜로. 어우, 뭐 한 번에 그러면 안 됐지. 홍준아, 오늘 안 되겠다. 오늘 이 오빠들 중에서 너의 그 오빠들이잖아. 네. 오빠들 중에서 그럼 방패를 하면서 하자. 아... 어? 어? 뭐야, 이거 시그널 보낸 거 아니야? 감 본다. 아니 뭐 바로 지금 1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오메킴 갑니다. 아, 네. 오메킴 얘기해봐. 얘기해봐. 어. 아니 송중현이 그거나 먹고 말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뭔가 말리는 것 같아. 존나 안 웃긴데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 근데 뭔지 알아요? 어 웃음배. 그러니까 아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얼굴이 치트키어. 아 왜 그러세요 또. 안 웃긴 건 웃지 말아야 돼. 어. 냉정해지자고요 형님. 아니 어떻게 하다 친해진 거야? 어렸을 때 갑자기 연습생했어. 어? 아 진짜요? 아 여기 뭐 코미디 준비? 어? 가수? 뭐 무슨 연습생? 아 그냥 다 원래 다 그 개나소 한다는 그 연습생. 어 진짜? 노래도 잘하고 춤이 잘 있어. 아 18번곡이 뭐예요? 러빙뉴. 러빙뉴. 러빙뉴 누구야? 시스타의 러빙뉴. 아, 러빙뉴.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아유. 아, 근데 좀 그런 거 잘하면 안 돼. 아, 맞아. 손을 묶어야겠어. 그러니까. 괜히 막 너무
귀여운 척하고 막 이런 거 같아서 막 너무 꼴보기 싫어. 귀여워 보여요? 아, 나 그런 척 하는 거 같아서. 아, 아니, 괜찮아. 아, 두둥입시다. 어, 두둥입시는 좀 밀고 저쪽으로. 근데 오늘 술값은 누가 내요? 너가, 에이, 그런 거 아, 그거는, 아예 오늘. 오늘은 난 그분이 됐으면 좋겠네. 총총이님. 밥을 잘 사, 밥을 잘 사. 근데 그것도 원래 아, 신입이면은 원래 그게 통과 의례야. 아니 진짜로 그거 맞지? 에이 이거 보면 얼마나 한다고. 어? 아까워? 안 아까워요. 그래 좋았어. 아, 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탕 하나 시켜도 되나요? 어우 탕 시켜. 아 시키세요 시안님. 괜찮아요? 네. 탕 무슨 탕이 있을까? 통합탕, 알탕, 오뎅탕 있네. 어, 딱 세 개가 있네. 맛있다. 그래. 아, 왜? 아, 맛있어, 홍합탕은 맛있어.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그치. 왜? 홍합탕. 맛없나? 어, 홍합탕을 안 좋아하니까. 그치. 아니, 근데, 어, 시아 먹고 싶은 거 시켜. 저 알탕. 녹아 어우, 알탕. 알탕 같아. 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뭐, 육다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술 맛은 더 좋아. 맞잖아. 아, 맞잖아. 아, 어, 진짜로. 사장님.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러, 이걸 이겨내야 시아도 말했잖아 별로 안 힘든데 힘들어한다고 알탕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좀 얼큰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총총이님은 되게 방송할 때 이제 신입이잖아요. 되게 힘든 점 있어요. 뭐 어떤 점이 있어요? 그거 막 어그로랑 네? 아, 근데 말이랑 그게 있어요? 아, 육달인데 어그로가 어떻게 끌려요? 미쳤네. 아, 아 알았다. 지금 지연해서 말하는 단계야. 육달. 가운데 나한테 말하는 거 다르네. 뭐 일단 아 줄일까요? 어 그럼 별로 웃기지 너무 이렇게 뭐 박수대도 하고. 니네 소리가 좀 커요. 어 얘가 뭐 김정은이야. 무덤단 방언맨. 나 이렇게 나 이제부터. 어 그렇게 박수를. 너무 웃긴데 재밌는데. 채팅이 안 올라오는 게 어렵다. 아 그렇지. 요즘에 또 채팅. 좋아. 채팅은 다 채팅 열심히 써주는데 가끔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쁜 말 어떤 애 막 이렇게 평가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 그런데 이때는 괜찮아요. 막 저번에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 아 진짜? 왜 울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 처음에는. 왜냐면 막 처음에는 조금 착한 척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언니들이랑 방송 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맞받아 치고 그냥 그래요. 다시 뭐 같이 그래. 방송도 합동 방송도 하고 그랬어? 해야죠. 진짜요? 하고에게. 아니 근데 얘네는 뭔가 너네는 또 되게 웃긴 게 있더라. 어떤 거요? 아니 며칠 전에 유시아, 라떼, 믿고 하면 아니 근데 너네 셋이 이제 개인 방송하면 시청자가 되게 좀 비슷비슷하잖아. 아니 셋이 모이면은 그래도 좀 시너지 효과가 그치 원래 더 보잖아. 그러니까 300명 이상은 보든가 아니 100 몇십 명 보더라? 뭐 했는데? 음식 맞았어? 아니 합방을 안 좋아해. 우리 셋이 모이는 그 방송은 우리 팬들이 안 좋아하잖아. 아, 예. 아니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나도 모르게 쌍욕 나오더라. 아니 너네 얼마 전에 해외 여행 가서 뭐 이제 말레이시아? 어. 베트남. 와, 그거 아프리카 방송 많이. 라떼 어서 와. 와, 와, 누나 더 이뻐지셨다. 화장 좀 진하게 했어요.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가려고? 총총이가. 예,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총총이가 전부 가. 아니야, 총총이님 여기 있어요. 총총이님 여기 있어요. 땡겨가지고 이렇게. 어, 조금 땡겨. 아, 안녕하세요, 라떼님. 와, 저 더 이뻐지셨네. 아 이쁘시네. 어? 아! 한 명 빼고요. 뭐야 무슨 얘기야. 나 근데 이렇게도 친해요? 네 친해요. 그럼요. 안 친하죠. 라이브 속 언니. 어 그랬구나. 까여도 되잖아. 언니 뭘 칭찬해? 까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쵸. 라떼님 몇 살이세요 라떼님은? 아이, 아 여자한테 진짜 여자가 나이 20대 이상 가면 나이 물어보는 게 심수야. 아 진짜. 아, 미리 얘기 좀 해주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좀 까야겠네. 그럼 어서 맥주 잔 하나 더 시켜. 아 예. 사장님! 뭐야? 뭐야? 좋아하는 거야? 진짜로? 뭐야? 이거 사랑인 거야?
나도 얘 아, 너무 노슨배 너무 올린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도 당황했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주마 한 것도 아니고. 엄마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저는. 아 이거 우슨배는 진짜 이거 우리 감상 아닌가. 우슨배 인정해서. 아 저는 솔직히 형님 그게 제 감성 아니던데. 뭐가? 콩나물이. 에이 그치. 우리는 안 하잖아. 아 그거는 뭐. 요즘 철쪽 감성이라고. 맞아. 좀 빨리 뭐 나한테. 아 사장님 잔 하나만 주세요. 맥주 잔. 아 근데 세 분은 콩나물 내시 안 했어요? 그거 하면 근데 기분 4-5만 기던데? 해야겠다. 해야지. 아, 안 그래도 인기하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총총님은 하지 마세요. 왜?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싸우는 거야. 그치. 그냥 콩나물 하는데 아 콩나물 할게요 하고 옆에다가 막 몇 개 몇 개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은 그것도 좀 기분이 그렇지 귀찮아지. 어? 내가 봤을 때 청석이 오늘 방송하고 3일 동안 잠 못 자. 내가 그랬거든. 아 진짜? 내가 그랬거든. 아 근데 왜 잠을 푹 자요? 아니 아니 물어보고. 참 그게 편안하신가 보네 삶이. 그러게, 아, DJ들이 불면증 많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불면증 정도는 한번 있었어요. 아 여러분들 우리 또 라떼도 왔는데 라떼님이 네. 주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네. 네, 이제 아, 다 모였네. 아, 다 모였네. 아, 다 나와줘서 고마워요 진짜. 늦어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맨님 이제 보니까 강남으로 빨리 와 서울로 와. 아, 진짜 너무 좋잖아. 진짜로. 뭐야. 와, 아이고, 잘하셨어. 아, 또 진희 형님 이거 뺄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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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래? 와, 이 분위기 진짜 좋아. 와, 우리 사장님, 인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천사 백사. 또 루시아, 라떼계도. 라떼계가 몇 개였나? 1444. 와, 라떼계. 1444 없어. 네? 작은 품을 먹는 걸로 하자. 와, 이거는 자동적으로 텐션 올라가네. 아, 그거, 에이. 제일 좋아. 이거지. 감사합니다. 어우, 샤넬백 저분은 좀 나랑 비슷하네. 어떤 왜요? 부분이야? 이게, 아니. 샤넬만 사지? 네. 그거만 사게 돼 있어. 아 진짜? 뭔가 루이비통 쓰시니까 또 루이비통만 쓰시나. 아니 이게 스타일이 참기름 주면 안 돼요? 아 있어? 아 여자한테 뭐가 샤넬백 한 번 사주면은 샤넬 개 좋아하잖아. 그 밑으로 못 내려가. 구찌보다 샤넬이 높죠? 아니 그치. 아 그치 가격. 근데 요즘 구찌가 좋아한다? 넌 뭐 좋아해? 난 구찌가 좋아 요새. 너도 아니야? 솔직히 난 샤넬백이 좋지. 아이고 샤넬이 좋지. 아 나 아니야, 너는 그거 잘 어울린다. 니코보코. 니코보코. 아, 미안. 이드립 치려고 원래 한 거야. 아, 드립아, 넌 뭐 좋아해? 저요? 아니, 얜 그거. 캉고렉. 아, 오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어우, 그거 요즘 말리네. 아, 좀 핫한데요. 아, 나 좋죠, 형님, 캉고. 내가 가까운데. 너 캉고 진짜 오랜만에 나. 차례대로. 차례대로. 섞이면 또 안 돼요? 아유, 그치. 왜? 약간 에이, 그런 것도 그래도, 싫어? 아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 철저해서. 아, 근데 라떼 누나는 진짜 별풍, 와, 장난 아니야. 왜든 나는 왜 자꾸 그러는 게 싫어? 별풍 얘기 좀 그만해. 많이 봤잖아요, 요새. 왜 뭐 잘라, 요즘에? 아, 너무 수잡했나요? 방금 요즘 뭐 잘라? 아니, 나는 또 할 얘기가, 예. 더 제가 대화 주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 아, 예, 역시 멀었네요. 괜히 현둥이들을 외화 유출시키지 말고 좀 폭력, 폭력 좋은 역힘이 얘랑 안 하지. 예? 아 굳이? 아 굳이? 무덤하러 안 간다고. 결혼을 안 하지. 예? 뭐라고? 나랑 합방한 게 무덤이에요? 아니, 무덤? 무덤 프레임이네. 아니, 근데 많이, 절반은 파괴된다고 봐야 돼. 와, 잠깐만. 아, 이분도 뒤가 구린가 보네. 어! 연보, 야, 연보 디스패치야. 어! 아,
아, 장난이야, 아, 진짜. 아, 미안했어. 방금 왜 이제 봤지? 너 봤어? 아, 봤어? 아니, 우리 함둥이들 그거 너무 프레임 씌우면 싫어해. 얘 함둥이들이 그거 진짜 지독해갖고 괜히 또 다른 일도 하는데 막 그 회사까지 찾아내고 아, 그러면 안 돼. 아 드립이야 드립이 드립이. 아 근데 무섭다. 아 되게 무섭다. 난때님은 이미 나이가 많으신데 감을 게 없죠. 그런 건 뭐. 하나 들어온 거야?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고. 아 약간 여기까지 심리전 같은데 어쩌면 했으면 이제 피팅이. 아 내가 장담할게. 오메킴 라떼 누나 좋아해. 100%야. 봐봐. 아 원래 그렇다니까. 내 습성 알아. 자기한테 좀 잘해주고 좀 이쁜 여자 그냥 무조건 좋아해. 우성아 자 미안해. 휴지 한 장만. 정신 좀 파괴. 땀을 너무 흘리시는데. 아 돼지라 그래 이거. 아 돼지라 그래 진짜야. 아 그 몸매킴도 이거 얘도 병이네. 예? 아 무조건 역캠이 좀 잘해. 맞아 맞아. 계속 변하는 거야? 아, 형님 근데 좀 약간 좀 시그널일 수도 있잖아요. 아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계시더라고. 아, 마지막 언제 사귀었어요? 한 1년? 이렇게 시그널을 다 잡아먹는데 근데 자꾸 시그널 피해요. 아, 나는 시그널이라고 느꼈는데 잘라먹는다고. 아 근데 총총님도 느꼈다. 뭐래요? 너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공격하다가 너무 좀 심하다 했는데 결국 이제 무관심하니까 좆대였죠. 원래 그래. 이제 공격할게요. 아, 나 언제쯤까지 기다리세요. 아 진짜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치. 그건 맞지. 맞네. 아, 너무 막. 아니 오늘 방송 보면서 왔을지 모르겠어. 총총이가 오늘 방패로 오메킴님을 지켜주는 남자. 세 번은 해주세요. 이미지 다. 제일 잘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 제가요? 땀 좀. 제가 왜요? 미치겠어 안 됐네. 뭐가 되게. 아 그래요? 아니요. 진짜로? 아, 뭐야? 알았어. 알았어. 며칠 전에 방송을. 아, 총총이님, 제가 지금. 와! 저분인데 누구 방분이죠? 라떼님. 와, 진짜? 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누나 진짜 주량이 어떻게 돼요? 잘 먹어? 그때그때 달라요. 약간 무한이실 것 같은데. 아니, 그때그때 달라요. 조금. 그때그때 다른데 내려왔어. 이거를 왜? 아, 원샷 해야죠. 그렇죠. 아, 아니야, 우리 그때 마지막에 먹었을 때도 라떼는 뭔가 한 잔 더 먹으러 가고 싶었어. 무슨 소리예요? 시가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놓고. 그때 얼마나 했어? 89만 원? 진짜? 계산 때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안 오네. 야, 나 안 갔잖아. 누가? 너 정신이 갔지 그날. 그치 다른데 어디 갈까만 생각했지. 에이, 그러니까 그때 그거 계산을 왜 했어? 너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 잠깐만. 아 식구 형, 아 우리한테 술 쓴 게 아깝나 보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진짜 비싼 거 하나 사줄게. 진짜로? 그 대신 언니 조건 있어. 조장 씨 와야 돼. 초대장 안 보냈어요? 라떼... 나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왔지. 누가? 라떼 바로 했잖아. 그러니까 형이 맞아, 약간 초대장 보내는 기준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아이, 그건 맞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이즈 보고. 라떼 안 올 거야? 오빠, 그 옮긴 뭐예요? 나 당연히 오는 거 아니야? 아, 그쵸. 그래. 다리를 빛내줘야 돼. 그치, 난 되게 친하다 생각했는데. 나 내가 쓴 데 라떼 누나 온다. 진짜 여비제이들 진짜 미모로 바를 것 같아. 오늘 왜 이러지? 나 돈 없는데? 알팡이 나왔잖아. 와, 라떼님. 알팡이다. 오늘 안 누가 뭐 하나 채워드릴까? 가운데 열어. 작은 택시 좀 줘. 네네네. 털어드릴게요. 오, 맛있겠다. 앞접시고 와, 제대로네. 사람이 많으니까 뭐 앞접시고 자시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형님. 근데 알팡이 여기 딱 부실하다. 알이 좀 부실해. 알이 튼실해야 되는데. 아, 역시 알 좋아하네. 알은 알이지. 뭐야? 근데 웃음이 너무 해프다. 짜증날라 한다. 안 웃겨? 그럼 여기서 정색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와사비장 주겠지? 달라가. 어때요? 맛있어요? 와사비장 필요하세요? 여기도 뭐 시원한데? 그래요? 좀 얼큰하게 해달라고. 오 맛있는데? 그러니까. 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여행은 재밌었어? 아니 와사비장 좀 주세요. 왜 베트남 누구 간대? 나랑 언니랑 미코랑 셋이.
재밌는 거 아니야? 없어? 그래. 아니 근데 여행은 아싸리 가려면은 남자끼리 가든가 여자끼리 가야 돼. 아, 근데 왜 자꾸 같았어? 아니 아프리카 베트남 지사 있는 거 알아? 어, 알지 알지. 어,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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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아프리카 지사 있는 거 아셨어요? 어, 몰랐어. 어, 어, 그건 누구 소리야? 아, 내 거야 혹시? 아, 너 진짜 아니, 좀. 좀 심해, 솔직히. 그래서 나 진짜 그냥 그치? 먹, 아, 그냥 집에 가고 싶다 해. 사장님. 어, 와사비 먹고. 술맛 안 나나 보다. 아, 이거 평상시에는 이렇게 먹는다 치지만 그래도 오늘 사람도 많은데. 아, 네. 제가 한마디 어? 할게요. 어. 시안님, 홍콩이님보다 못하네요. 홍콩이? 아, 죄송합니다, 형님. 너무 웃음벨이었나요? 그래도 저, 제가 불렀는데, 예. 아, 벌주박이긴 하지. 아니, 근데. 아, 맹장하네요. 나 이 말 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 뭐야? 아, 진영화 느낌. 예? 아, 왜 그러세요? 아, 걔는 얼굴도 노잼이잖아요. 어, 시아, 이거 같이 봐. 아, 됐나요? 배터리 나가는 거. 근데 총총이님은 되게 말이 원래 좀 없으세요? 아, 말 많은데 원래 막다 죽지 당연히. 아 진짜. 아, 왜, 왜, 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 나눠. 그래, 아, 이따 여기로 오세요. 아, 오~, 오. 나이스. 야. 그렇게 내가 아까 그래서 라떼랑 이렇게 잘 먹으라고 했잖아. 아, 텐션 또라이 때 했네. 아까 그랬잖아. 아, 오늘 좋은데 텐션. 아니 뭐 한 잔 어 먹자고. 예. 어우 이거 얼탕 시원하네. 좋네. 어 맛있네. 잘 생겼다. 오늘 안주 맛있다. 어 탕이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저 어제 술 많이 먹었다. 아 술 먹방 네, 이틀 연속으로 너무... 했대요. 아, 아니 어젠가 그젠가 비번방 하던데. 네. 여덟 명 데리고. 네 그러면 열혈들이랑 같이. 와 아 아 열혈 술 먹방이야. 네 미션. 와 대박이네. 여러분 중에 여자분이 이제 여러분이 여자분 있어? 어, 뭐, 뭐 그분 레지야? 알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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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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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자 아 맞아. 성향인데 성향. 아 우리는 그걸 존중해. 레지가 아닌데 진짜 너를 나를 너무 존경해 주시고 약간 진짜 이뻐 주시는 분이. 아유 나 같은 경우에는 양성애자야. 네? 아 진짜로. 아, 어, 어, 왜? 어. 이게 왜? 아니 아 좀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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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잡아. 아 그럼 형수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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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죠. 아 드리 아 나도 드리 뭐. 아, 예전에 진짜 그런 소문도 있더라. 네네네네. 이노랑 나랑 사귄다고. 아, 아, 진짜? 아, 아니, 아니, 진짜. 아, 진짜 드립이에요. 아, 너무, 진짜. 아, 쌍욕 봐봐, 이거. 뭐야. 이 막이야. 못하게 한 적이 있었어. 근데 형님이 아끼긴 아끼더만요. 어? 뭐든지. 아, 받을 게 있어서 그래. 이 새끼 그래서 빼도박도 못하게 월요일날 같이 가긴 했어. 아~ 그래야지. 아 근데 아직 낙견이 형님들이 약간 오메님은 검증하고 있나 보네. 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아직은 맞지. 모르는 거야. 워낙 좀 통수 많이 맞으셨거든. 그치 애들이 이제 좀 남자 애들은 좀 그런 게 많지. 그러니까 아, 자, 여기 현둥이 형님들 한 잔 드세요. 좀 먹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 네. 오늘 현둥이들이나 라떼 팬분이 많이 쐈어. 야, 이제 납현이들 한번 쏴. 그래야지. 아, 우리 진짜 이러면서 먹어요. 네. 아, 예? 네. 예? 아니, 아니, 이제, 좀 이제 나와. 우리 뭐 귀신이. 이제 나오래. 뭐 누구, 빠바살이나. 어머, 빠바살! 라떼 아, 근데 아니, 실물 보면 반할 수밖에 없어. 아, 진짜. 실물이. 아, 아이고, 아이고. 이쁘지도는 어때? 아이고, 이쁘지도는 어때? 오빠 다음에 바로 오빠 팬이 두 개를. 나오라고 두 개를. 아이고, 민구 형님. 아, 비누네. 아, 비
놈 쟤는 남편이야. 아저 남편이야. 형둥이야. 남편이야. 형둥이라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자 오메킴 아 이게 방송이구나 지금 표정인데요 저한테. 아, 말할게요. 이번 달 이때까지 한 것보다 오늘 더 많이 받았어. 와 진짜로? 아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야 그동안 잘못 살았네. 아 잘못 살았다. 아 그냥 한마디만 할게. 해야지. 방송 누구한테 배웠다고? 봉준이. 아 눈치를 왜 봐? 정말 시원하게 하면 되지. 방송은 이렇게 해야지. 아, 아. 이게 방송이군요, 형님. 어. 뭐 괜히 때로 모여갖고 웃음벨 울리면서. 에이, 그것보다는 이런 게 인방이지. 아, 이런 게 인방이라는 건 좀 지금 보여주시나요? 술 제가 빨리 따를게요. 아, 누나 우리한테 지금 약간 좀 술 주량. 아, 근데 유시야. 누가 볼래? 아, 환타 가져와? 아, 내가 가져와. 아, 오늘 아, 누나 아까 좀. 그래, 전배용 가져와.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나 보네. 아니, 난 솔직히 그냥 유시야사다, 유시야사다 두 분 그러시는데, 우리한테 양주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아, 아. 그건 맞지. 나 그 양주 살게. 내가 살게. 진짜? 내가 살게. 아, 양주 좋아하세요? 진짜? 아, 진짜? 제가 살게요, 양주 내가 살게요. 진짜? 진짜 내가 살게. 2차 양주가.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방송 제목에 저희 넣으시면 안 돼요? 청소기 이름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아, 넣었어. 아, 넣었어요? 넣었어, 넣었어. 이게 지금 뭐, 잘려서 그렇지. BJ가 많다 보니까 네. 너무 다 있어. 청소기가 또 안 될까봐. 어? 걱정이 되네. 아, BJ 총총님이라고? 아. 예. 약간 좀 얼굴 좀 보여줘. 그래, 얼굴 좀 보여줘. 자신, 왜 원래 하던 대로 해? 아! 아! 진짜. 방금 이걸로 400킬 했다. 아! 아, 잘 드립이에요. 총총님이라고. 신입 BJ예요. 이건 있어. 자, 냉정하게 얘기할게. 여자가 보는 눈이랑 남자가 보는 눈이랑은 좀 많이 달라. 그렇죠. 진짜로. 아, 여기 그게 아니었으면 어떡해.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면 되지, 성통이가. 그럼. 그럼. 아니라고 보여주면 되지. 그럼. 성통아, 미안해. 게임 비즈를 전향하자. 내려야겠다. 심으래. 스타야겠다, 심으래. 스타야겠다. 아, 잠깐만. 스타 편이 만만해? 건강한 잘할 수도 있지. 잘했죠. 와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뭐 겜비는 뭐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어렵죠. 어려운 길이에요. 아니지. 아유, 이제 그래도 나름 나태가 지금 나이로는 여기 서열이 2위인데 계속 술을 마시고. 아, 그렇죠. 아, 자리 바꾸세요. 그런. 누나 나이, 누나 나이가 술을 좀 막내인데. 아, 그렇죠, 막내니까. 제가 아니 술이 가까워서 술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아니지. 제가 하죠, 하기를 왜 저? 아, 누님 근육통 오실 수도 있어. 맞아. 내가 그래도 편하게 많이 생각하네, 맥키미가 나태를. 아, 근데 약간 그러면 난 진짜 궁금한 거 라떼 누나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남자? 아니, 왜 나한테 또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남자. 뭐 그냥. 아이 근데 그때 저쪽 바베큐집에서 얘기했잖아. 뭐? 나 좋아한다고. 아이, 오 그때 그랬잖아. 뭐만 하면 다 자기 좋아한대. 아 진짜 그랬어. 오빠, 아 진짜요? 저번보다 좀 더 심해지셨네. 그치? 아니 머리 좀 멋들어지게 자르고 그러시니까 조금 더 심해지시네. 언니 뒤에 오빠 뒤에 난리가 아니야 뒷머리가. 아 왜? 뒷머리 왜? 뒤에 한껏 힘을 줘서 지금 뒷머리가 여기까지 섰어. 아니 오빠 왜 여기 나오시는데 머리를 그렇게 한껏 만지고 나오셨어요? 아이 그래도 오랜만에 뭐 시아랑 라떼랑 본다고 하니까. 아 우리 총총이네. 아 오는 줄. 유패스도 아 오는 줄 알았으면 안 왔어. 야 너무 그러지 말지. 힘들어. 아, 에이 이런 얘 올 줄 알았으면은. 아싸리 딴에 한 명 더 불렀지. 아 여기서. 지금이라도 불러? 아 근데 오면서 봤어. 아 이럴 시간에 내가 여자를 몇 명을 더. 오, 수고하셨다. 그거는 맞지. 아, 오빠 좀 심해지셨구나, 요즘에. 아니야. 찐따 가방 청산하시고 되게 심해졌어. 아, 아니야. 아, 그럼 약간 난 진짜 어떤 스타일이야? 난 진짜 궁금하다. 진짜, 나도. 난 좀 웃긴 사람 좋아, 웃긴 사람. 아, 재밌는 사람. 다 웃기잖아요. 웃겨요.
미안한데 우리도 누나 안 좋아해. 아, 너 이거 뭐 좋아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시아는 약간 자기가 그 맨날 똑같잖아. 길들이는 스타일. 나 좋아. 난 사육 좋아해. 어, 좋아. 사육? 만들어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아, 막 보고 네. 자라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뭐 어떤 거? 아, 무슨 보고? 남자 무슨 보고를 해. 진짜? 나는 든든한 내가 약간 옆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와, 대박이다. 내 조에서 키우는 스타일이다. 아, 진짜? 맞나? 와, 그럼 얘는 나 만났어야 되네. 아, 진짜로. 아이. 아니, 좀 약간 이제 좀 되게 막막하네. 아, 그럼 총총이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 저도 웃긴 남자. 아, 진짜? 든든한 남자. 아. 너무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아, 누구? 섭이. 아, 진짜로. 아, 나 섭이 그분이. 아니야,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딱 맞아. 검색 한번 해봐, 어디 스타일. 아니야, 아니, 진짜 팝이 있어. 아, 오. 맞죠, 나 진짜. 팝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섭총이 얼마나 좋아. 뭐 찾게 붙는데? 아니, 총총이님 마저 검색하더니 핸드폰 엎어버리는데. 나도 섭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아, 제가 뭘 건드려. 어, 진짜 마음에 받아. 마음에 담아. 그 새끼 진짜 막 성도 때려. 그럼. 명창 많이 났어. 예전에 화장실에서 주먹다짐도 하고 뭐 하고. 좀 맞았나? 아, 600개. 잔당 100개라고. 요즘 보성이. 너 진짜 어디네. 시대 형님. 아, 시대 형님 엄청 좋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오, 완전 멋있다. 아, 멋있다? 응. 아, 배풍 많이 있으면 멋있는 거야? 어, 약간 멋있지. 어, 진짜? 안 멋있다고? 어, 맞아. 멋있지. 멋있어, 멋있어. 사진 맞아. 감사합니다. 뭐 이걸 넘길래. 아, 자꾸 오늘 뭐 유도 선수도 아니고. 김승 형님. 아유. 장난 아니야. 와, 뭐야. 배그 적었잖아. 아니, 나 느꼈어. 나 오늘 마음 하나 먹은 거 하나 있어. 군대 갔다 오면은 루시아랑 결혼할래. 야. 아, 또 내조 잘한다, 이거. 아, 이제 루시아가 진짜 애가 괜찮은 것 같아. 좀 욕심 나긴 하지. 어, 진짜. 갑자기? 아니, 와, 되게 쟁취하고 싶은 DJ들이 많지. 어, 맞아, 아, 그 중에 한 명 있잖아. 너 나한테 족 같다고 말했잖아. 영민. 야, 나 진짜 거짓말 쳐. 영민이 형이랑 합방하는데. 아, 둘이 와, 그냥 어디 끌려온 애 같더라. 영민이 형이랑 합방했어? 했어, 했어. 네. 아, 야, 1대1로 했어요? 네, 1대1로 했어요. 근데 진짜. 아, 솔직히 시야 좀 약간 지주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개나 손 다 하네.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요. 그렇죠. 아유, 그건 아니지. 어디 이러다 뭐 다음 섭식당도 나오고. 어? 아니 영민님이 어. 계속 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 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셔가지고 나왔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봐. 근데 제대하고 기다려봐. 그럼 될 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한, 스타일은 아니야. 남자들은 못 기다리지. 맞아. 누가 상남자지? 우리 상남자지. 나는 진짜 상남자지. 너. 오빠 근데 아. 내가 오빠 그 상남자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저 오빠 아침 새벽에 방송 키시던데?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쫄딱 맞으셔가지고. 쫓겨난 거? 그게 상남자지. 아 맞죠. 어, 비 오는 날. 아 맞아 맞아. 깜짝 놀랐잖아요. 그날. 바다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그게 남자야. 그게. 맞아. 되게 웃기나 보다. 되게 막 웃으시네. 아니 근데 뭐. 형동이가 쌌다고 안 말해. 말고 아니라. 둘만 왜? 아니야. 몰랐어. 왜 우리들만 먹지? 순천 아 순천이야. 고마워요. 아 진짜. 그래도 팬가위 파러 갈게. 아 저도. 진짜 이제 약속 약속.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형동이도 요즘 풍력 오죠. 어 진짜 깜짝 놀라네. 그래도 응지 효과가 크네. 예? 어? 아 또 거기서 왜 타비제의 이름이 나와요? 아, 그런가? 네, 맞아, 맞아. 그것도 그렇지. 아, 무성이 태어날 때 합방을 했어? 어. 아, 또 워낙 케미가 좋으니까. 여자들 잘 맞춰주잖아. 시아님도 뽀뽀했다던데? 잘해요. 와, 난 아직도 네. 그걸 못 잊어. 어우, 시아 발 이쁘지. 발 냄새. 어허? 아무것도 안 나. 얘는 진짜? 냄새가 아예 안 나. 어, 진짜? 어, 발에서 냄새가 아예 안 나. 그래도 진짜. 조금은 나야 인간적인데. 아니, 아니, 진짜 안 나. 와, 호박 죽였어요, 그때? 어, 진짜. 발이 안 나요, 진짜. 뭐야? 뭐야? 아니, 시야가 맞아. 좀 약간 자기 발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아, 성감대가 보기야?
그건 모르겠는데 좋아. 남자는 표정 안 좋아? 좋아. 표정아. 네? 어. 발 진짜 작고 이뻐. 진짜 이뻐. 어, 발 몇 밀인데? 25야. 25. 25. 와. 발밀이는 외모. 누나는? 누나도 잘 것 같아. 발밀이 외모. 에 근데 아 여자가 은근히 미녀들이 발작은 아 발작은 걸 좋아해 남자들이. 오. 근데 피셜로는 뭐 형수님 미소 형수님 뭐 270이라던데. 아 진짜로? 아이, 아니야? 괜히 왜 또 술 맛 떨어지게? 뭐 갑자기 형수님이 왜 나와? 형수님이 왜 나와? 아 235야. 그럼. 아, 진짜. 좀 손발이 커. 어, 총총이는 건 몇이에요? 저도 25. 오, 진짜. 오, 진짜. 대장네. 발 작은 여자 왜 좋아하는 거야? 발 크면 조금 깨나. 아, 근데 발 클 것 같아. 솔직히 인정? 아, 30이야. 30이야, 30. 어, 적네. 키가 크니까. 아, 키가 크잖아. 키가 크잖아. 아, 쟤는 줄이 아, 165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발 사이즈 감았다. 왜 내가 발 사이즈를 감아요? 아, 맞죠. 아니, 근데 그건 있어. 여자가 뭔가 신발 245, 250 신어 안 좀 깨. 아 그쵸. 맞잖아. 아 남자들은 어? 그런 게 있더라고. 어 진짜 있어. 오, 있더라고. 맞아. 여자가 남자 어깨 좁은 거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어, 맞지 맞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런 거지. 맞지 맞아. 맞아. 아 근데 내가 아는 형이 약간 그러더라고. 같이 이렇게 침대에 예를 들어 누웠는데 발이 자기보다 크거나 아니면 키가 자기보다 크면은 좀 약간 어, 놀라웠대. 아, 어, 그런 거 있어 남자들은 약간. 아, 뭐, 발가락이 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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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수 있지. 아니 남자는 그래도 커야지. 남자 커야지. 하나 하나라도 커야지. 아 시아는 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솔직히. 난 다 좋아. 아 진짜. 난 큰 거 다 좋아해. 어.